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오늘은 가로등 문화재 공연 참가자 공개 모집, 정리특공대 공간 정리가 절실한 가정 모집, 팬데믹 이후 세계와 대한민국 길찾기 강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곡6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거리 문화 공연 가로등 문화재에 참여할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 연지공원 공연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가로등 문화재는 화곡6동 전 지역으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4개 장소를 선정해 릴레이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재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우리 동네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 연주, 신앙송, 전시 등 문화예술 모든 분야와 거리 공연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공연 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전자우편이나 카카오 오픈 톡방으로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 이번 문화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쌓기만 하는 물건들,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생각하지만 마음 같지 않게 온갖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해 집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집을 정리특공대가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강서구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리특공대에서 정리가 절실한 가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간과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강서구 마을 주민, 특히 육아맘과 맞벌이 부부 가정을 환영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네이버 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택되신 분들은 옷방, 주방, 아이방 중 한 곳을 선택해 정리해드리고 수납 정리 방법을 1대1로 코칭해드립니다. 또 수납을 위한 도구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강서구립 등빛 도서관에서는 2020 기류의 인문학 강좌를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합니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팬데믹 이후 세계와 대한민국 인문학으로 길찾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미래 속 한국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등빛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방송이 업로드될 때 문자로 안내해드리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강의 내용을 담은 워크북도 제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과 공연예술계가 제한적이지만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